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? 당장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해요. 나 혜람이 엄마한테 내 휴대폰 보냈다. 당신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? 설마 당신 같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. 장난하지 말라고. 장난인지 아닌지는 네가 혜람이 엄마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거고. 나도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만 넌 나보다 더 나쁜 년이야. 혜람이 걔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가서 네 입으로 직접 말해. 전화 끊어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 돼. 이러면 안 된다고.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? 잘 생각했다. 어? 그럼 황검사 수사팀엔 합류하지 않는 거다. 네. 그렇죠. 경수야. 네 형일도 묻을 생각인 거지? 아, 왜 대답이 없어? 네 형일은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어차피 내가 다 막았어. 그 시디 갖고는 무리야. 그랬을 테죠. 제 뜻은 전했으니까 유저씨 가족 그냥 놔두십시오.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. 너만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야. 윤미소 가족 두 번 다시 건드리지 않을게. 그럼 말이야, 난 네가 이 전쟁을 접는 걸로 알겠다. 어?